워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분 리액션 비디오 오랜만에 찍고 싶었어요. 대만을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인 닉 더 리얼 조탕 하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니즈가 올라왔죠. 11월 5일날 올라왔는데 좀 제가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촬영을 이제 좀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. 이 곡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닉 더 리얼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좀 바이브가 좋은 음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중국어를 잘 막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영어 가사가 또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. 또 닉 더 리얼이 항상 그 레이블 이렇게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게 Wish You A Good Life잖아요. 진짜 그 슬로건에 맞는 음악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제 삶의 모토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칠 바이브라는 거지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닉 더 리얼의 Need You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목소리) 바닷가, 고양이. 아, 이건 뭐 너무 행복하지. 오, 오, 그냥 바닷가예요. 바닷가에 온 것 같아. 햇빛을 맞으면서 그냥 느낌이 그래. 오, 이거지. 아, 와. 미친 R&B 바이브. 아, 그냥 들으면서 행복해진다. 이번에는 약간 좀 락적인 느낌들이 좀 섞여있는 R&B인 것 같아요. 지금 저 덩크 쓰는 거는 저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니크하다. 아, 이거 휴양지에서 즐기는 칠 바이브지. 아, 그냥 아 들으면서 행복해. 오, 바닷가의 저 햇빛과 이 멜로디가 그냥 여기는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. 와, 영상을 너무 잘 찍었다. 이번 달에 생일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제 스스로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겠는데 그냥 이 곡은 나한테 선물 같다. 아, 너무 좋네요. 에이, You know what I'm saying. 음악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요즘 유행하는 바이브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. 뭐 칠한 바이브에다가 락적인 느낌들도 여기 다 섞여 있고 게다가 R&B고. 아, 이건 너무 좋아. 이거 행복이야, 이거. Oh, you know what I'm saying. 너무 즐겁다. 여러분들, 이 비디오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여행 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? Don't let me down. You know what I'm saying. Hey. 아, 이건 진짜 휴식 같은 곡이야. 진짜 휴식 같은 곡이야.
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Welcome to my 플레이리스트예요. 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가 될 곡입니다. 이 플레이리스트는 제가 언제 즐기냐? 운동할 때? 또 그렇지만 제가 제일 즐기는 순간은 여행가서 즐기는 순간이에요. 지금은 뭐 국내 여행밖에 못하지만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생일을 맞이해서 여행가서 들으면 그냥 그려져. 내가 얼마나 웃고 얼마나 행복할지를 그냥 그리게 돼. 이 비디오는 그냥 행복 그 자체고 진짜 슬로건대로 Wish you a good life예요. 행복한 삶을, 좋은 삶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이 곡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. 바다, 석양, 고양이, 긍정적인 바이브. 아 이거 뭐 엄청난 행복이지. 좋은 집, 비싼 시계,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쯤은 뭔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막 생각을 해보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곡을 듣는다면 더욱더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저는 이 곡 지금 저는 촬영하면서도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. 이 곡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이거 진짜 감동적입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